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사실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한 생각 돌이키면은 우리의 근원자리를 찾습니다.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고 이름일 뿐이다. 허망하고 허망하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만 와서 다 하면은, 아, 그렇겠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야? 서 있을 데가 없어. 시공간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선가에서는 백척 간주에서 진을 봐라 그래.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서 있어. 그것도 백척 간주도 없지. 그걸 표현을 하는 게 좌측도 사라졌고 우측도 사라져 있는데 내가 서 있을 곳이 없어. 그걸 상징적으로 백척 간주에 서 있다 그래. 근데 네가 진짜로 거기도 시공간이야 그 말이야. 백척 간두도 시공간 아니냐. 거기서 한 발 내디뎌야지 네가 시공간에서 머물지 않을 수 있다. 진일보하라 그러잖아요. 그거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어때요? 나는 누구냐. 이게 우리가 찾는 나 아닐까요? 그래요. 아니, 너무나 간단한 거야. 이걸 잠깐 놓쳐서 그렇지. 한 물건도 없는데 나는 누구냐가 홀연히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찾는 생명이고 진리고 길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이거. 그러니까 서 있을 곳이 하나도 없어. 시공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나는 그럼 어디 서 있지?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 생명 아닐까? 근데 한 놈도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근데 나는 누구야? 이건 뭐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생명이나 하는 질문이에요. 생명이나 말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번뜩 깨달으면 그게 열애를 본 겁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조사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자꾸만 중언부언 하지 않고, 여기 이제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진리로 안내하는 방편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닦아서 되는 줄 알았어. 여기는 아니고 저기가 진짜야. 근데 어때요? 여기도 이름이고 저기도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가짜고 내가 이제 찾아가면 진짜를 만날 거야. 근데 가짜도 이름이고 진짜도 이름이야. 그렇지 않아요? 진짜라는 게 그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속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를 버리면 저쪽 진짜를 만날 거야 하는 데서 수행이 나왔어. 아, 이건 수행으로는 안 되겠구나. 석가께서 이미 6년 고행을 하시고 깨달은 건데 그 후에 뭐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물러서 그렇게 왔거든. 그래서 대승이 나왔어요.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가 나왔어. 대승경전도는 전부 네가 부처다. 그걸 설할 수 없는 걸 설하니까 팔만대장경이 필요했던 거야. 말론 전할 수가 없어. 말로는 말일 뿐이야, 그냥. 그 대승경전에서 아 이건 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식기나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 발달에서 유식기는 오직 식일 뿐이다. 만법이 유식기다. 만물이 전부 식일 뿐이다. 식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그래? 하늘이구나. 이거 식 아니에요? 알아차리면 산이로구나, 바다로구나, 바람이로구나, 너는 아름답구나. 이런 게 사실은 여기의 식이야. 내가 그렇게 식별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유식이 나왔어, 유식. 그러니까 유식이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신라성들이 많이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유식 공부를 했어. 그 유식이 한때 굉장한 유행을 가져왔었습니다. 그게 만법 유식이다. 그 다음에 조사선이 나왔어요. 이 조사선이 업그레이드 돼 오면서 방편 중엔 제일 우수하다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최상승선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 제일 나중에 발견된 방편이야. 그건 직지 인생한다고 그래요. 소리. 그 생명이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나 볼 수 있는 거야. 그림자인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내 몸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 보는 거라요. 이게 직진심한다. 직진심. 이렇게. 그 옛날 저 선사들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고 내려갔어. 근래 그 성철 스님도 많은 사람이 모였어. 무슨 말씀을 하려나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그냥 내려갔어요. 나는 다 할 얘기 다 했다. 우리 살아 움직이는 게 생명이나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서 눈치채야 돼. 그게 조사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직지인심한다고 하고 이심전심한다고 그래.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시는 그 육조 단계, 육조 효능도 어떻게 깨달은 거 하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하는 대목에서 깨달았다고 그래. 머물지 말고 살아라. 머물 데가 없다. 도대체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으니까 네가 머물 곳은 없어. 그러니까 그때 문득 사상 응무소도 이생기지 마라. 머물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 와서 탁 꽂힌 거야. 아, 머물 데가 없구나. 그러면 머물지 말고 살아라가 우리가 최종 의지할 수 있는 하느님 자리고 부처님 자리다. 하물건 넘는데 머물지 말고 살아라는 뭐야 그게. 아,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십시다.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달마가 해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깨달은 걸 얘기해봐라. 입을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을 열자마자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침묵을 했거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겠지. 침묵하니까. 그러니까는 달마가 네가 내 골수를 얻었구나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 뿐이야. 참 진리는 알 수가 없어. 이름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달마가 인가를 했죠. 네가 내 골수를 얻었다. 네가 제 2대 조사다. 이렇게. 세가의 제자 승차는 어떻게 깨달은가 하면
그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가가 그래, 네 죄를 내놔봐라. 네 죄를 내놔봐라. 그랬더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 내놓을 수 있어요? 실제 하는 거야지 내놓을 수 있지. 이름일 뿐인 걸 어떻게 내놔. 그래서 승찬이 제3대 조사가 됩니다. 승찬이. 제4대는 저기 도신. 그 어린 도신이 승찬을 찾아와서 네가 왜 왔느냐? 그러니까 해탈하고자 왔습니다. 어린 녀석이 이제 그랬거든. 그때 승찬이 이놈아 너를 누가 묶었길래 해탈을 찾느냐? 자기가 자승자박했던 거예요. 누가 널 이쁘다고 뭐 밉다 옳다 그러다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스스로 거기 걸려가지고 응? 꼼짝 못하게 굴레에 갇힌 거야. 네가 누가 너를 묶었길래? 거기서 승찬은 헛떡 깨달았대요. 아, 모든 나를 묶어 있던 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이었구나. 이거는 또 얼마나 쉬운 거 하면은 어느 노파가 말이죠. 부처 보기를 아주 너무 싫어했어. 부처 안 보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간 데마다 나타나네. 그래서 그만 눈을 감고 여기 해버렸어. 그때 거기도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거기 나타나지 않아요? 볼 때가 열애가 드러나고, 그치? 여기 때, 얻을 때 열애가 드러나지 않아요? 열애가 우리를 외면한 적이 한순간도 없어. 잠잘 때도 같이 자고, 일어나서도 같이 하고, 꿈을 꿀 때도 같이 하고. 열애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우리가 그를 외면했던 거지. 그렇대. 노파가 부처를 도망가려고 그렇게 해도 그래서 눈을 가려봐도 나타나더래. 그렇잖아요. 아, 얻었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이야. 이거 마지막 영생을 얻고 해탈을 얻고 고해를 얻어서 열반을 얻는 일이야. 이거만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알 수가 없다. 알아봐야 이름을 알 뿐이야.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이름으로 나누어지기 전이어서 둘이 아니고 이름이 둘로 맞물려 나누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라고 이름할 수도 없어서 둘이 아니다고만 말한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설명을 통하여는 전할 수가 없어. 설명을 통해서는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하고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마자 둘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개구즉착이라고 그래. 입을 열자마자 어긋난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 교회 별전이라. 이신전심, 직진심한다고 그래. 그렇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유일자예요. 유일자. 오직 한 분이야. 유일자. 그분밖에 없어. 열애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일자란 말이 불교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해요. 천상천하 나 홀로다. 그래. 그 유일자란 말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두 분이 본 것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가 없어. 그거 다르면 하나는 가짜지. 불교의 금강경에서도 그렇죠? 범소유상 일체 만물은 개시 허망한 전부 이름일 뿐이니 허망한 이름일 뿐이니 만약 이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알면은 보면은 바로 너는 열애의 눈을 뜨게 된다 그랬어.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그리고 또 금강경 말미에서도 일체 유법 여몽환포영 그랬어. 일체 마물은 꿈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물지 말고 살아라. 거기 머물러서 비교하면서 살지 말아라. 네 있는 그대로 살지 왜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게 고해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강경에서는 과거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그런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는 과거로 갈 수 없고 여행할 수 없고 미래로 여행할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얻을 수 없어. 그림자를 어떻게 얻어요? 실제 해야지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몸도 조금 전에 몸을 얻을 수가 없어. 이미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하거든요. 이게 살면서 죽어가는 거, 죽는 거야. 우린 살아간다고만 생각하는데 죽어온 거예요. 어제는 이미 사라졌어. 없어. 죽었어. 내일도 아직 안 왔어. 지금뿐이야. 그걸 두고 이제 마음문은 이 성주 개공한다 그래. 일어났다 사라져가. 몸은 생로병사한다 그래. 생로병사도 이름이고 그런 것이 뭐가 따로 있어서 생로병사하는 게 아니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 과거의 몸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찾을 수 없어. 지금 여기뿐이라 지금 여기. 시공간이 다 무너지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냥 나를 포함해서 일체 만물은 이름일 뿐이야. 그렇다면 나는 누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이 당연히 와야 돼요.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전부 나를 포함해서 전부 이름일 뿐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 아 그렇겠다 싶으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누구야? 시공간이 없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야? 이 질문이 오면 답은 금방 오는 거예요. 답은 금방이야. 나는 누구야? 뿐이야.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놈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면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그림자가 무슨 그런 질문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 불교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그랬어요. 둘이 만물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만물이라고 그래. 그래. 하나라고 해도 이름이고 만물이라 해도 이름이야. 하나이면서 만물이고 만물이면서 하나이고 이게 개념으로 정리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만물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만물이래.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는 만법이 귀일한데 만법이 하나로 귀일하는데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질문이야. 그게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만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부분이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부분이야. 이 실제 존재는 그 하나가 또 뭐냐 하는 질문과 만물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 아닌 그 하나는 뭐냐 그랬을 때 스승들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 생명을 보여줬어.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 생명을 보여줬어요. 동산이 물이러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동산이 물이러 간다. 말 따라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말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네가 생명을 봐라. 동산이 물이라고 한다. 부처가 뭡니까? 청주의 문은 크다더라. 청주의 문은 크다더라. 마가 세근이다. 이런 게 전부 말 따라오면 언어의 세상이 되는데 말을 안 따라오면 열애예요. 하느님이고 거기서 모든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뿐이라요. 그게 전부야. 전 존재야. 뜰 앞에 잣나무다가 창조주잖아요. 그게 전 우주야. 나머지가 없어. 그걸 불교에서는 상즉 상이 상입한다고 그래. 그 만물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의지해서 있고 근데 그것이 둘이 아니야. 하나야. 그걸 상즉 상이 상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만물의 존재는 상즉 상이 상입하는 전체로서 움직입니다. 그냥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어. 내가 뭘 어찌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하느님이고 열애고 부처님이 수를 놓는 대로 짜여질 뿐이라요. 그렇죠? 누가 그랬나? 나는 하느님이 수를 놓는 대로 놓여질 뿐이다. 그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요. 그 노자는 어떻게 얘기를 한가 하면 사람은 땅을 따를 수밖에 땅의 섭리에 따를 수밖에 없어. 사람이 땅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어. 계절에 순응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땅은 하늘의 운행을 어긋날 수가 없어. 하늘의 운행 법칙이 있어서 그게 섭리야.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도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섭리에 의존해. 돌아가는 운행 그 길이 있어. 그게 도라야. 길이다 할 때. 섭리라 섭리. 그 도는 자연에 의지한다. 그 노자가 얘기하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한문으로 하면 스스로 그러한 거야. 더 이상의 원인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요. 자연은. 둘이 아닌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자도 같은 얘기를 했고 똑같아. 그걸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는 길이다야.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진리다. 나는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거예요. 나는 진리다. 나는 만물로 나누어지기 전에 만물이 하나로 돌아가는 하나인 자리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다. 자연이다.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그게 마지막 진실이야. 더 이상 원인자는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은 원인자가 하느님이고 부처고 그러잖아요. 그 하느님의 원인자는 없어. 그래서 그걸 마지막 진실이다 그럽니다. 변하지 않아 영원하며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 영원해. 변하는 것들은 영원하질 않죠. 순간순간 소멸하는데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유일자야. 오직 한 분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쩌면 이렇게 용어는 달리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몰라. 근데 이거는 알 수도 그릴 수도 찾을 수도 없어. 알자마자 개념에 떨어져. 그릴 수도 없어. 무한을 무슨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그립니까? 동서남북이나 그릴 수 있지. 그렇죠? 사방 물건이나 그릴 수가 있지. 무한자를 무슨 수로 그려? 그릴 수도 없고. 머물 데가 없어. 어디 머물러요? 세상 만물이 그림자인데. 그래서 혜능이 무념, 무상, 무주다 그랬습니다. 알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머물 데가 없는 자리다.
거의 변하지 않아서 영원하고 유일자고 알 수도 그릴 수도 찾을 수 없다. 그럼 또 나는 생명이다 이거 봅시다. 이 생명은 이 그림자들은 다 죽은 놈들이야. 그림자라 해요. 이 만물 중 나를 포함한 이 만물은 피조된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건 생명이라 할 수가 없죠. 생명만이 활발하게 살아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자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자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그걸 우주 전체를 보면은 사람의 심장이라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걸 불교에는 대기대용이라고 그래. 전 우주를 하나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큰 기계, 뭐 그렇게 표현을 해. 대기대용. 그게 열애고 하느님이고 유일자다. 이거는 천지가 생겨나기 전이야. 만물이 태어나기 전이야. 그게 노자가 한 말이야. 천지가 천지짓이다. 천지가 생겨나기 전자리다. 근데 이 만물은 뭐냐? 그거는 만물제 어머니다. 이 도는, 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열애는 천지가 태어나기 전자리고, 있는 그대로의 열애고 하느님은 만물의 어머니다. 만물을 만들어낸 엄마다. 그래서 그걸 창조주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그런데 반면에 피조된 만물은 그림자일 뿐 실체가 없다. 그거는 기다려서 태어나는 놈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가 아니라. 그래서 창조돼야지. 시공간 넘어 만법 기회의 지금 여기 이르다. 그럼 지금, 그건 뭐냐? 시공간이 다 무너졌으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 시공간의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하는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그게 하느님 일이고 열의 일이야.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도다 그래. 일상이 보고 듣고 뭐 걷고 그런 게 생명이 하는 일이라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내가 하는 일로 알았는데 열애가 하는 일이었어. 우리는 열애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그랬지. 조주가 스승 남전한테 묻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도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일상이야. 우리 일상이 그대로 도야. 그렇잖아. 일상이 그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걷고 앉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명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견문각지하고 어묵동정하고 행주자 하는 게 전부 생명의 일이라. 그러니까 조준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고 하늘이 막습니다. 우리 일상이 무슨 말을 해도 열애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지인심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상이 도면은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똥을 닦는 막대기다.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였단 말이야. 그걸 보는 자가 나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일이라요. 인제는 고함을 질러가지고 해가지고 자기를 발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가지고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산에 있는 스승을 찾아갔어. 한지가 급하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왔으면 절을 해라 그랬더니 절을 넙죽했거든 산에서 그냥 확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이쿠 하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생명을 본 거야. 근데 그게 시공간의 일이야. 생명 지금 여기 일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일이라고 그래. 시공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일념이야. 뜰앞에 잤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현존하는 일각이야. 말씀이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요 대목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요한복음 제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조조는 뜰 앞에 잤나 보다 한 거예요.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죠? 만물이 이 하나님 부처님의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열애고 부처고 생명이에요. 조사 문중의 일구인 조주의 뜰 앞에 잤나무다. 운문이 말하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열애야. 말에 머물지만 않으면 그게 뭐예요? 생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말을 따르면 피조가 된 만물이 되고 말을 안 따르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말이 나눠지질 않아. 생명이자 이름이고 이름이자 생명이야. 뜰 앞에 잣나무다는 이름에 머물면 이름의 세상이 태어나고 이름에 머물지 않으면 여기 지금 여기 생명이야. 그게 떼어낼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나눌 수 있어요? 하늘이 막습니다가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 분별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 나눠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깨달으면은 열애의 안목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열애의 안목을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면 답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데 답 없이 산게 돼요. 가되 간 바가 없어. 시공간 속으로는 가잖아요. 그런데 시공간이 끊어진 안목이면 가되 간 바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오되 온 바가 없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해요. 석가께서 도설천에 계시다가 가빌라 성에 태어났다고 그래.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도설천에 떠나기 전에 가빌라 성에 태어났다 이래. 그 세상에 도설천을 떠나기 전에 가빌라 성에 태어났다는 게 말이나 돼요? 시공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 근데 시공간이 무너졌다면 한 자리야. 도설천이 여기고 가빌라성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가되 간 바가 없고 도설천을 떠나기 전에 가빌라성에 태어났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신라 때 의상조사는 지지발처라고 해요.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점이야. 도착지하고 출발점이 나눠지질 않아. 도착지가 따로 있고 출발점이 따로 있으면 둘로 보는 거지. 그게 늘 한 자리야, 한 자리. 지지발처. 행행도처. 가도 내가 목표로 한 자리야. 가만있어 보자.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느님의 분신이라는 얘기예요. 분신은 전체이기도 하고, 분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신 없는 전체가 어디 있고 전체 없는 분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신이 전체다.
예, 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은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아닌데요. 저는 스펙이 필요한데요. 예, 말씀하시죠. 말씀이 하느님이다 한 시대를 이제 지금까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창조주는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말씀을, 예, 말씀. 말을 따라오면 만들어진 거고, 예. 말을 안 따라오면 이 말하는 것이 생명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거는 저 선생님 생각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벌이 멸종을 하면은 이제 4년 내로 모든 식물이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의 먹이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 만번 일체구나. 선생님 말씀이 옳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게 맞는 접근 방법인가. 그러니까 이게 한 몸으로 돌아가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전체를 울립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그 스승한테 이런 말을 듣고 놀랐는데,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우주가 울린다고 그래. 아니, 개미가 기어가는데 어떻게 우주가 울릴까?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숨을 쉬어도 우주가 비켜줘야지 숨을 쉰대요. 그게 하나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나니까. 그게 나니까. 하나로 돌아가서 그 영향을 금방 받으니까. 서정주 씨 시도 있잖아. 국화 옆에서, 그죠?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죠? 그 뭐 지가 그냥 스스로 태어나는 줄 아는데, 거기에 보면 봄부터 소쩍새도 울었어야 되고, 여름에 소나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이슬도 있어야 되고, 뭐 세상에 전 우주가 다 동원해서 한 송이 국화를 피운다는 시거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구 인연입니다. 하나로 돌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즉 상이 상이태.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가 동원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해가 있어야 되고, 그죠? 물이 있었어야 되고, 공기가 있었어야 되고, 사계절이 있고, 또 뭐,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존해 가잖아요. 전 우주가 동원돼서 한 송이 국화를 피우게 하고, 전 우주가 동원해서 나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따로따로 있질 않아.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그래.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다. 또 있었어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 죄송해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기 뭐죠? 제가 글을 좀 쓰는데 그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선인 아니 선인도 아닌도 구분 없이 다 천당 간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그게 없는 거예요. 선인도 악인도 다 천당 간다. 근데 네. 오늘 노연하기, 노연하기만 하면은, 네. 거기가 바로 천당이야. 네, 그러니까. 노연하기만 하면은. 예, 그렇게 접근해도.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분별로부터 노연하면 거기가 갈 필요도 없는 천당이야. 분별에 있으면 갈 필요도 없지. 분별에서 노연하면. 그러니까 제가 글에 만약 그렇게 쓰면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비용이 좀 있으면
약간 뭐 불교책도 보고 좀 했는데요. 뭐 참나, 본성이나 이런 거는 감은 좀 오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절대계, 시공간이 있는 절대계인데, 우리가 현상계를 사는 몸을 갖고, 육신을 갖고, 현상계를 살아갈 때, 지금 여기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걸 분별을 끊어라. 그러면 자유 생각하는 것도 자유로울 거다. 그러면 개탈할 수 있다. 아, 그럼 뭐 반대 말씀이죠. 반대 말인데 현상계를 살아갈 때 이게 옳은 일이냐 정의에 맞느냐 저 사람하고 잘못 결정했을 때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했을 때 온갖 트러블이 다 생긴다. 그냥 무심코 해라. 그 무심코 하면 이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 이걸 두고 생각 딱 해도 제대로 할까 말 건데 무심코 해라. 뭐 그게 선하고 분별 하지 않고 미출 분별 하지 않고 하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 막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현장에 그런 게 자꾸 불교에서는 모든 분별을 없애라. 선하고 미출을 없애라. 지금 현상계에 내가 살아갈 때는 내 과연 이 결정을 해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한다는데 그럼 분별을 없애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예예 저 얘기는 예 생각으로부터 놓여나라 하는 것도 개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무심히 살아라. 예예 그것도 지금 개념의 노예가 된 거야. 무심이라는 노예가 된 거야. 예, 그런 이름 다 끝났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조금 예. 제 말 들어야 돼. 예, 무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하되 생각에 부림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다 따지는데 옳고 그름이 없는 걸 깨닫고 옳고 그름을 써야 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안 하는데, 현상계에서는 막,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결국은. 고민해도 좋은데, 하여튼, 둘이 아닌 눈을 뜨고, 분별 속에서 분별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항상 치우치게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선악 문제가 일본에 가니까 정토종이 거기가 아주 우세종이야. 정토종의 창시자는 칠란성인이에요. 일본에. 그러니까 오사카에 가서 큰 절을 가봤더니 칠란성인은 엄청나게 크게 불상을 해서 모셔놓고 석가는 옆에 요만하게 모셨더라고. 그 칠란성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그 도둑놈들이 아주 나쁜 짓만 하는 놈이 와서 물어. 선생님, 우리같이 나쁜 짓만 한 놈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거든. 그 칠란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놈아, 착한 놈도 구원을 받는데 왜 네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게 자기가 악한 놈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착한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선악이 떨어지면은 거기가 구원자리예요. 자, 오늘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예예 예. 시공간이 없다는 거는 시공간이 없다는 개념을 지면 안 돼. 그것도 개념 속이야. 시공간이 실체한다는 눈을 떠야지 시공간에 사는데 시공간을 벗어난 거예요. 그 눈을 얻어야 돼. 그 실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체험할 생각 마세요.
체험할 생각 말고 듣고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뭐 당연해 당연해 당연해요. 예. 자, 예. 불교의 그 15한 진리가 불교의 그 15한 진리가 그 숨어 있는 공즉시생, 예. 색즉시고, 예. 이게 참 오묘한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그 좀 읽어봐도 좀 그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 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예.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러잖아요. 예. 그 색은 만물의 세상이야. 예? 만물의 세상이야. 만물의 세상? 예. 이 시공간의 세상이야. 색. 그것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비었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예. 다 허망한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그럼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거. 그걸 깨닫게 돼요. 예. 지금 여기뿐이야. 하늘에 막습니다. 이것뿐이라요. 생명이 발견돼. 만물이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야지 자기의 눈을 뜨게 돼요. 네. 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 대고 1, 2주 정도 있다가 뭐 마음이 계속 뭐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잘 이해를 했다는 스스로의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는 표식인지 아니면 뭐 막힘없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이해했다는, 제대로 이해했다는 표식인지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치에 맞아요. 시공간이 떨어져 없다. 이런 게 참 이치에 맞거든. 그 이치를 아는 거는 깨달음만 아니야. 아, 시공간이 실체가 없다. 그림자다.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죠? 동서남북도 없어. 그럼 다 무너진 거야. 그건 이치야. 깨달음은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하늘이 막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깨닫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도 보임이라는 얘기를 해. 그것이 익숙해지려면 우리 익숙하지 않아. 지금 눈을 떴다고 해서 이 시공간이 금방 이렇게 꼬리를 감추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보임을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게 익숙해가는 과정이야. 그러려면 이런 강의를 계속 놓치지 말고 듣고 듣고 해야 돼. 그래서 물러나지 않으면은 결국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깨달음이 끝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시면 예. 예, 저는 70 넘었는데요. 예. 공부를 한 20년 해가지고 한 7년 전에 문학 박사가 됐는데 그 불교 관련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머리 깎고 절에 가고 싶은 데도 충격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는 불교 서적은 다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노년에 나이는 70 넘어서 노년에 어떤 그 불교 생활을 했으면은 가장 이상적인가 책을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데 출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건 필요 없고 이러한 강의 눈 밝은 사람 아 이분한테 의지했나 그걸 잠깐만 들었어요. 예, 저는 제가 저기 수의동 살았거든. 우의동 저쪽에 수원을 다녔어요. 일요일마다 그걸 하여튼 일본지를 하고 살아야 돼. 자, 마치겠습니다. 없다? 이해는 되는데 사는 걸 현실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보임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그게 확실하게 돼가는 익숙해져야 돼. 예. 그러니까 다 옛날 선사들이 그랬어요. 익숙해져 가는 게 공부다, 앞으로는. 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사실을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한 생각 돌이키면은 우리의 근원자리를 찾습니다.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고 이름일 뿐이다. 허망하고 허망하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만 와서 다 하면은, 아, 그렇겠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야? 서 있을 데가 없어. 시공간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선가에서는 백척간주에서 진을 봐라고 그래.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서 있어. 그것도 백척간주도 없지. 그걸 표현을 하는 게 좌측도 사라졌고 우측도 사라져 있는데 내가 서 있을 곳이 없어. 그걸 상징적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다 그래. 근데 네가 진짜로 거기도 시공간이야 그 말이야. 백척간두도 시공간 아니냐. 거기서 한 발 내디뎌야지 네가 시공간에서 머물지 않을 수 있다. 진일보하라 그러잖아요. 그거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어때요? 나는 누구냐? 이게 우리가 찾는 나 아닐까요? 그래요. 아니, 너무나 간단한 거야. 이걸 잠깐 놓쳐서 그렇지. 한 물건도 없는데 나는 누구냐가 호련히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찾는 생명이고, 진리고 길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이거. 그러니까 서 있을 곳이 하나도 없어. 시공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나는 그럼 어디 서 있지?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 생명 아닐까? 근데 한 놈도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근데 나는 누구야? 이건 뭐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생명이나 하는 질문이에요. 생명이나 말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번뜩 깨달으면 그게 열애를 본 겁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조사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잠깐만 중언부언 하지 않고, 여기 근데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진리로 안내하는 방편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닦아서 되는 줄 알았어. 여기는 아니고 저기가 진짜야. 근데 어때요? 여기도 이름이고 저기도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가짜고 내가 이제 찾아가면 진짜를 만날 거야. 근데 가짜도 이름이고 진짜도 이름이야. 그렇지 않아요? 진짜라는 게 그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속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를 버리면 저쪽 진짜를 만날 거야 하는 데서 수행이 나왔어. 아, 이건 수행으로는 안 되겠구나. 석가께서 이미 6년 고행을 하시고 깨달은 건데
그 후에 뭐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물러서 그렇게 왔거든. 그래서 대승이 나왔어요.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가 나왔어. 그 대승경전도는 전부 네가 부처다. 그걸 설하기, 설할 수 없는 걸 설하니까 팔만대장경이 필요했던 거야. 말로는 전할 수가 없어. 말로는 말일 뿐이야, 그냥. 그 대승경전에서, 아, 이건 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식이 나왔어. 불교에서 말한 불교 발달서, 유식기는 오직 식일 뿐이다. 만법이 유식이다. 만물이 전부 식일 뿐이다. 식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그래? 하늘이구나. 이거 식 아니에요? 알아차리면. 산이로구나. 바다로구나. 바람이로구나. 너는 아름답구나. 이런 게 사실은 여기의 식이야. 내가 그렇게 식별하는 것 뿐이야. 그 유식이 나왔어, 유식. 그 유식이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신라성들이 많이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유식 공부를 했어. 그 유식이 한때 굉장한 유행을 가져왔었습니다. 그 만법 유식이다. 그 다음에 조사선이 나왔어요. 이 조사선이 업그레이드 돼 오면서 방편 중엔 제일 우수하다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최상승선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 제일 나중에 발견된 방편이야. 그건 직지 인생한다고 그래요. 예. 예. 소리. 그 생명이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나 볼 수 있는 거야. 그림자인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내 몸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 보는 거라요. 이 직진심한다. 직진심. 그 옛날 저 선사들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고 내려갔어. 근래 그 성철 스님도 많은 사람이 모였어. 무슨 말씀을 하려나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그냥 내려갔어요. 나는 다 할 얘기 다 했다. 우리 살아 움직이는 게 생명이나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서 눈치채야 돼. 그게 조사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직지인심한다고 하고 이심전심한다고 해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시는 그 육조 단계, 육조 효능도 어떻게 깨달은가 하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하는 대목에서 깨달았다고 그래. 머물지 말고 살아라. 머물 데가 없다. 도대체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으니까 네가 머물 곳은 없어. 그러니까 그때 문득 사상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머물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 와서 탁 꽂힌 거야. 아, 머물 데가 없구나. 그러면 머물지 말고 살아라가 우리가 최종 의지할 수 있는 하느님 자리고 부처님 자리다. 하물고 넘는데 머물지 말고 살아라는 뭐야 그게. 아,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십시다.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달마가 해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깨달은 걸 얘기해봐라. 입을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을 열자마자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침묵을 했거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겠지. 침묵하니까. 그러니까는
달마가 네가 내 골수를 얻었구나 그랬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 뿐이야. 참 진리는 알 수가 없어. 이름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달마가 인가를 했죠. 네가 내 골수를 얻었다. 네가 제 2대 조사다. 이렇게. 그날 세가의 제자 승찬은 어떻게 깨달은가 하면은 그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가가 그래 네 죄를 내놔봐라. 그랬어요. 네 죄를 내놔봐라. 그랬더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 내놓을 수 있어요? 실제 하는 거야지 내놓을 수 있지. 이름일 뿐인 걸 어떻게 내놔. 그래서 승찬이 제3대 조사가 됩니다. 승찬이. 제4대는 저기 도신. 그 어린 도신이 승찬을 찾아와서 네가 왜 왔느냐 그러니까 해탈하고자 왔습니다. 어린 녀석이 이제 그랬거든. 그랬더니 승찬이 이놈아 너를 누가 묶었길래 해탈을 찾느냐. 자기가 자승자박했던 거예요. 누가 널 이쁘다고 뭐 밉다 옳다 그러다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스스로 거기 걸려가지고 응? 꼼짝 못하게 굴레에 갇힌 거야. 누가 너를 묶었길래. 거기서 승찬은 헛떡 깨달았대요. 아, 모든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이었구나. 이거는 또 얼마나 쉬운 거 하면은, 어느 노파가 말이죠. 부처 보기를 아주 너무 싫어했어. 부처 안 보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나타나네. 그래서 그만 눈을 감고 여기 해버렸어. 그때 거기도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거기 나타나지 않아요? 볼 때가 열애가 드러나고, 그치? 여기 때, 어두울 때 열애가 드러나지 않아요? 열애가 우리를 외면한 적이 한순간도 없어. 잠잘 때도 같이 자고. 일어나서도 같이 하고 꿈을 꿀 때도 같이 하고 열애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우리가 그를 외면했던 거지. 그렇대. 노파가 부처를 도망가려고 그렇게 해도 그래서 눈을 가려봐도 나타나더래. 그렇잖아요. 아 어둡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이야. 이거 맞으면 영생을 얻고 해탈을 얻고 고해를 얻어서 열반을 얻는 일이야. 이것만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알 수가 없다. 알아봐야 이름을 알 뿐이야.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이름으로 나누어지기 전이어서 둘이 아니고 이름이 둘로 맞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라고 이름할 수도 없어서 둘이 아니다고만 말한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설명을 통하여는 전할 수가 없어. 설명을 통해서는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하고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마자 둘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개구즉착이라고 그래. 입을 열자마자 어긋난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 교회 별전이라. 이신전심, 직진심 한다고 그래. 그렇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유일자예요. 유일자. 오직 한 분이야. 유일자. 그분밖에 없어. 열애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일자란 말이 불교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해요. 천상천하 나 홀로다. 그래. 그 유일자란 말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두 분이 본 것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가 없어. 그거 다르면 하나는 가짜지. 불교의 금강경에서도, 그쵸? 범소유상이 일체 만물은 개시 허망한, 전부 이름일 뿐이니, 허망한 이름일 뿐이니, 만약 이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알면은, 보면은, 바로 너는 열애의 눈을 뜨게 된다 그랬어.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해래다. 그리고 또 금강경 말미에서도 일체 유법 여몽환포영 그랬어. 일체 마물은 꿈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물지 말고 살아라. 거기 머물러서 비교하면서 살지 말아라. 네 있는 그대로 살지 왜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게 고해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그런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는 과거로 갈 수 없고 여행할 수 없고 미래로 여행할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얻을 수 없어. 그림자를 어떻게 얻어요? 실제 해야지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몸도 조금 전에 몸을 얻을 수가 없어. 이미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하거든요. 이게 살면서 죽어가는 거, 죽는 거야. 우린 살아간다고만 생각하는데 죽어온 거예요. 어제는 이미 사라졌어. 없어. 죽었어. 내일도 아직 안 왔어. 지금뿐이야. 그걸 두고 이제 마음문은 이 성주개공한다 그래. 일어났다 사라져가. 몸은 생로병사한다 그래. 생로병사도 이름이고 그런 것이 뭐가 따로 있어서 생로병사하는 게 아니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 과거의 몸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찾을 수 없고 지금 여기뿐이라 지금 여기 시공간이 다 무너지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냥 나를 포함해서 일체 만물은 이름일 뿐이야. 그렇다면 나는 누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이 당연히 와야 돼요.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전부 나를 포함해서 전부 이름일 뿐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 아 그렇겠다 싶으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누구야? 시공간이 없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야? 이 질문이 오면 답은 금방 오는 거예요. 답은 금방이야. 나는 누구야 뿐이야.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놈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면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그림자가 무슨 그런 질문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 불교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그랬어요. 둘이 만물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만물이라고 그래. 그래. 하나라고 해도 이름이고 만물이라 해도 이름이야. 하나이면서 만물이고 만물이면서 하나이고. 이게 개념으로 정리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만물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만물이 돼. 그 이제 불교 용어로는 만법이 귀일한데 만법이 하나로 귀일하는데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질문이야. 그게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만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부분이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부분이야.
이 실제 존재는 그 하나가 또 뭐냐 하는 질문과 만물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 아닌 그 하나는 뭐냐 그랬을 때 스승들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 생명을 보여줬어.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 생명을 보여줬어요. 동산이 물이러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동산이 물이러 간다. 말 따라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말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네가 생명을 봐라. 동산이 물이러 간다. 부처가 뭡니까? 청주의 문은 크다더라. 청주의 문은 크다더라. 마가 세근이다. 이런 게 전부 말 따라오면 언어의 세상이 되는데 말을 안 따라오면 열애예요. 하느님이고 거기서 모든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뿐이라요. 그게 전부야. 전 존재야. 뜰 앞에 잣나무다가 창조주잖아요. 그게 전 우주야. 나머지가 없어. 그걸 불교에서는 상즉 상이 상입한다 그래. 그 만물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의지해서 있고 근데 그것이 둘이 아니야. 하나야. 그걸 상즉 상이 상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만물의 존재는 상즉 상이 상입하는 전체로서 움직입니다. 그냥 거기서 여유일 수가 없어. 내가 뭘 어찌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하느님이고 열애고 부처님이 수를 놓는 대로 짜여질 뿐이라요. 그렇죠? 누가 그랬나? 나는 하느님이 수를 놓는 대로 놓여질 뿐이다. 그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요. 그 노자는 어떻게 얘기를 한가 하면 사람은 땅을 따를 수밖에 없어. 땅의 섭리에 따를 수밖에 없어. 사람이 땅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어. 계절에 순응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땅은 하늘의 운행을 어긋날 수가 없어. 하늘의 운행 법칙이 있어서 그게 섭리야.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도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섭리에 의존해. 돌아가는 운행 그 길이 있어. 그게 도라. 길이다 할 때. 섭리라, 섭리. 그 도는 자연에 의지한다. 그 노자가 얘기하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한문으로 하면 스스로 그러한 거야. 더 이상의 원인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요, 자연은. 둘이 아닌 자라, 그럼. 노자도 같은 얘기를 했고 똑같아. 그걸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는 길이다야.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진리다. 나는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거예요. 나는 진리다. 나는 만물로 나누어지기 전에 만물이 하나로 돌아가는 하나인 자리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다. 자연이다.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그게 마지막 진실이야. 더 이상 원인자는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은 원인자가 하느님이고 부처고 그러잖아요. 그 하느님의 원인자는 없어. 그래서 그걸 마지막 진실이다 그럽니다. 변하지 않아 영원하며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 영원해. 변하는 것들은 영원하질 않죠. 순간순간 소멸하는데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유일자야. 오직 한 분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쩌면 이렇게 용어는 달리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몰라. 근데 이거는 알 수도, 그릴 수도, 찾을 수도 없어. 알자마자 개념에 떨어져. 그릴 수도 없어. 무한을 무슨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그립니까? 동서남북이나 그릴 수 있지, 그렇죠? 사방 물건이나 그릴 수가 있지. 무한자를 무슨 수로 그려? 그릴 수도 없고. 머물 데가 없어. 어디 머물러요? 세상 만물이 그림자인데. 그래서 희능이 무념, 무상, 무주다 그랬습니다. 알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머물 데가 없는 자이다. 더 변하지 않아서 영원하고, 유일자고, 알 수도, 그릴 수도, 찾을 수도 없다. 그럼 또 나는 생명이다, 이거 봅시다. 이 생명은, 이 그림자들은 다 죽은 놈들이야. 그림자라요. 이 만물 중, 나를 포함한 이 만물은 피조된,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건 생명이라 할 수가 없죠. 생명만이 활발하게 살아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자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자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그걸 우주 전체를 보면은 사람의 심장이라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걸 불교에는 대기대용이라고 그래. 전 우주를 하나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큰 기계, 뭐 그렇게 표현을 해. 대기대용. 그게 열애고 유일, 하느님이고 유일자다. 이거는 천지가 생겨나기 전이야. 만물이 태어나기 전이야. 그게 노자가 한 말이야. 천지가 천지짓이다. 천지가 생겨나기 전자리다. 그런데 이 만물은 뭐냐? 그거는 만물제 어머니다. 이 도는 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열애는 천지가 태어나기 전자리고 있는 그대로의 열애고 하느님은 만물의 어머니다. 만물을 만들어낸 엄마다. 그래서 그 창조주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그런데 반면에 피조된 만물은 그림자일 뿐 실체가 없다. 그거는 기다려서 태어나는 놈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가 아니라. 그래서 창조돼야지. 시공간 넘어 만법 기회의 지금 여기 이다. 그럼 지금, 그건 뭐냐? 시공간이 다 무너졌으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 시공간의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하는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그게 하느님 일이고 열의 일이야.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도다 그래. 일상이 보고 듣고 뭐 걷고 그런 게 생명이 하는 일이라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내가 하는 일로 알았는데 열애가 하는 일이었어. 우리는 열애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그랬지. 조주가 스승 남전한테 묻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도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일상이야. 우리 일상이 그대로 도야. 그렇잖아. 일상이 그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걷고 앉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명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견문각지하고 어묵동정하고 행주자 하는 게 전부 생명의 일이라. 그러니까 조준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고 하늘이 막습니다. 우리 일상이 무슨 말을 해도 열애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지인심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상이 도면은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똥을 닦는 막대기다.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였단 말이야. 그걸 보는 자가 나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일이라요. 인제는 고함을 질러가지고 헉! 해가지고
자기를 발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가지고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산에 있는 스승을 찾아갔어. 한시가 급하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왔으면 절을 해라 그랬더니 절을 넙죽했거든 산에서 그냥 확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쿠 하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생명을 본 거야. 근데 그게 시공간의 일이야. 생명 지금 여기 일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일이라고 그래. 시공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일념이야. 뜰 앞에 잤나보다.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현존하는 일각이야. 말씀이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요 대목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요한복음 제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조조는 뜰 앞에 잤나 보다 한 거예요.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죠. 만물이 이 하나님 부처님의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열애고 부처고 생명이에요. 조사문중의 일구인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다. 운문이 말하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열애야. 말에 머물지만 않으면 그게 뭐예요? 생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말을 따르면 피조가 된 만물이 되고 말을 안 따르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말이 나눠지질 않아. 생명이자 이름이고 이름이자 생명이야. 뜰 앞에 잣나무다는 이름에 머물면 이름의 세상이 태어나고 이름에 머물지 않으면 여기 지금 여기 생명이야. 그게 떼어낼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나눌 수 있어요. 하늘이 막습니다가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 분별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 나눠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깨달으면은 열애의 안목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열애의 안목을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면 답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데 답 없이 산게 돼요. 가대 간바가 없어. 시공간 속으로는 가잖아요. 그런데 시공간이 끊어진 안목이면 가대 간바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오대 온바가 없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해요. 석가께서 도설천에 계시다가 가빌라 성에 태어났다고 그래.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도설천에 떠나기 전에 가빌라 성에 태어났다 이래. 그 세상에 도설천을 떠나기 전에 가빌라 성에 태어났다는 게 말이나 돼요? 시공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 근데 시공간이 무너진 말, 무너졌다면 한 자리야. 도설천이 여기고 가빌라 성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가대 간바가 없고 도설천을 떠나기 전에 가빌라 성에 태어났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신라 때 의상조사는 지지발처라고 해요.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점이야. 도착지하고 출발점이 나눠지질 않아. 도착지가 따로 있고 출발점이 따로 있으면 둘로 보는 거지. 그게 늘 한 자리야. 한 자리. 지지발처. 행행도처. 가도 내가 목표로 한 자리야. 가만있어 보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얘기예요. 분신은 전체이기도 하고 분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신 없는 전체가 어디 있고 전체 없는 분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신이 전체다. 에, 예, 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은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아닌데요. 저는 스펙이 필요한데요. 예, 말씀하시죠. 말씀이 하느님이다 한 시대를 이렇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창조주는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말씀을, 예, 말을 따라가면 만들어진 거고, 예. 말을 안 따라가면 이 말하는 것이 생명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거는 저 선생님 생각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별이 멸종을 하면은 4년 내로 모든 식물이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의 먹이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와, 만물이 일체구나. 선생님 말씀이 옳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게 맞는 접근 방법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으로 돌아가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전체를 울립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그 스승한테 이런 말을 듣고 놀랐는데,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우주가 울린다고 그래. 아니, 개미가 기어가는데 어떻게 우주가 울릴까?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숨을 쉬어도 우주가 비켜줘야지 숨을 쉰대요. 그게 하나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나니까. 그게 나니까. 하나로 돌아가서 그 영향을 금방 받으니까. 서정주 씨 시도 있잖아. 국화 옆에서. 그렇죠?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지? 그건 뭐 지가 그냥 스스로 태어나는 줄 아는데, 거기에 보면 봄부터 소쩍새도 울었어야 되고, 여름에 소나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이슬도 있어야 되고, 뭐 세상에 전 우주가 다 동원해서 한 송이 북화를 피운다는 시거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구 인연입니다. 하나로 돌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즉 상이 상이태.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가 동원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가 있어야 되고, 그죠? 물이 있었어야 되고, 공기가 있었어야 되고, 사계절이 있고, 또 뭐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존해 가잖아요. 전 우주가 동원돼서 한 송이 국화를 피우게 하고, 전 우주가 동원해서 나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따로 있질 않아.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그래.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다. 또 있었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 죄송해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기, 뭐죠? 제가 글을 좀 쓰는데,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선인도 아닌도 구분 없이 다 천당간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그게 없는 거예요. 선인도 악인도 근데 네.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선악의 구분이 없잖아요. 노연하기만 하면은 네. 거기가 바로 천당이야. 네, 그러니까. 노연하기만 하면은. 예, 네, 그렇게 접근해도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분별로부터 노연하면 거기가 갈 필요도 없는 천당이야. 분별에 있으면 갈 필요도 없지. 분별에서 노연하면. 그러니까 제가 저 글에 관한 그렇게 쓰면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참나, 본생이나 이런 걸 감은 좀 오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절대계, 시공간이 있는 절대계인데, 우리가 현상계를 사는 몸을 갖고, 육신을 갖고, 현상계를 살아갈 때, 지금 여기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걸 분별을 끊어라. 그러면 자유 생각은 것도 자유로울 거다. 그러면 해탈할 수 있다. 아, 그건 뭐 반대 말씀이죠. 반대 말씀인데, 현상계를 살아갈 때 이게 옳은 일이냐 정의에 맞느냐 저 사람하고 잘못 결정했을 때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했을 때 온갖 트러블이 다 생긴다 그냥 무심코 해라 그 무심코 하면 이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 이걸 두고 생각 막 해도 제대로 할까 말까인데 무심코 해라 뭐 그게 선하고 분별하지 않고 미출 분별하지 않고 하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 막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현장에 그런 게 자꾸 불교에서는 모든 분별을 없애라 선하 미추라 없애라 지금 현상계에 내가 살아갈 때는 과연 이 결정을 해야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기라는데 그런 분별을 없애면 그걸 어떻게 아, 그러니까. 예, 예, 저 예. 생각으로부터 노여나라 하는 것도 개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심히 살아라. 그것도 지금 개념의 노예가 된 거야. 무심이라는 노예가 된 거야. 예, 그런 개념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어.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제 말 들어야 돼. 예. 무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하되 생각에 부림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다 따지는데 옳고 그름이 없는 걸 깨닫고 옳고 그름을 써야 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고민해도 좋은데 하여튼 둘이 아닌 눈을 뜨고 분별 속에서 분별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항상 치우치게 돼. 네. 그게 제가 둘이 둘이 뭐 뭡니까 둘이 일려움이라는 게 현상에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예. 현상에서 해결된다 이 말씀이죠. 선악 문제가 일본에 가니까 정토종이 거기가 아주 우세종이야. 정토종의 창시자는 칠란성인이에요. 일본에. 그러니까 오사카에 가서 큰 절을 가봤더니 칠란성인은 엄청나게 크게 불상을 해서 모셔놓고 석가는 옆에 요만하게 모셨더라고. 그 칠란성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그 도둑놈들이 아주 나쁜 짓만 하는 놈이 와서 물어. 선생님, 우리 같이 나쁜 짓만 한 놈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거든. 그 칠란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놈아, 착한 놈도 구원을 받는데 왜 네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게 자기가 악한 놈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착한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선악이 떨어지면은 거기가 구원자리예요. 자, 오늘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예. 예, 예. 선생님 말씀에 시공간을 이제 그 벗어나
시공간이 없다는 거는 시공간이 없다는 개념을 지면 안 돼. 그것도 개념 속이야. 시공간이 실체한다는 눈을 떠야지 시공간에 사는데 시공간을 벗어난 거예요. 그 눈을 얻어야 돼. 근데 그 체험할 생각 마세요. 체험할 생각 말고 듣고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뭐 당연해. 예. 자, 예. 불교의 그 심오한 진리가 그 숨어 있는 공즉시생, 예. 색즉시모, 예. 이게 참 오묘한 그 진리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리 그 좀 읽어봐도 좀 그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 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예.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러잖아요. 예. 그 색은 만물의 세상이야. 예? 만물의 세상이야. 만물의 세상? 예. 이 시공간의 세상이야. 색. 그것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비었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예. 다 허망한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그런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거 그걸 깨닫게 돼요. 예, 지금 여기뿐이야. 하늘에 막습니다. 이것뿐이라요. 생명이 발견돼. 만물이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야지 자기의 눈을 뜨게 돼요. 예. 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입체적으로는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 대고 1, 2주 정도 있다가 뭐 마음이 계속 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 이제 잘 이해를 했다는 스스로의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는 표식인지 아니면 뭐 막힘없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제대로 이해했다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치에 맞아요. 어? 시공간이 떨어져 없다 이런 게 참 이치에 맞거든. 그 이치를 아는 거는 깨달음만 아니야. 아, 시공간이 실체가 없다, 그림자다.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죠? 동서남북도 없어. 그럼 다 무너진 거야. 그건 이치야. 깨달음은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하늘이 막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깨닫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도 보임이라는 얘기를 해. 그것이 익숙해지려면 우리 익숙하지 않아. 지금 눈을 떴다고 해서 이 시공간이 금방 이렇게 꼬리를 감추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보임을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게 익숙해가는 과정이야. 그러려면 이런 강의를 계속 놓치지 말고 듣고 듣고 해야 돼. 그래서 물러나지 않으면은 결국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깨달음이 끝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시면... 네. 예, 저는 70 넘었는데요. 예. 공부를 한 20년 해가지고 한 7년 전에 문학 박사가 됐는데 그 불교 관련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머리 깎고 절에 가고 싶은 그래서 충격도 있고 해서 어지간한 불교 서적은 다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노년에 나이는 70 넘어서 노년에 어떤 그 불교 생활을 했으면은 가장 이상적인가 책을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데 출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건 필요 없고 이러한 강의 눈 밝은 사람 아 이분한테 의지했나 그걸 잠깐만 들었어요. 예, 네, 저는 제가 저기 수의동 살았거든. 우의동 저쪽에 수원을 다녔어요. 일요일마다 그걸 하여튼 1번지를 하고 살아야 돼. 자, 마치겠습니다.
없다. 고민이 많이 나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실제로 이해가 이해는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람은 현실에는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되게 너무 확실하게 몰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보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그게 확실하게 돼가는 익숙해져야 돼. 예. 그러니까 다 옛날 선사들이 그랬어요. 익숙해져 가는 게 공부다 앞으로는. 자, 마치겠습니다.